근데 데이식스가 데뷔 5년 만에 첫 유닛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름이 Even of Day. 예. 네. 이거를 박진영 씨가 네, 맞아요. 예, 지어줬다고요. 예.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지으신가요? 이게 데이가 이분이 가고 데이가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좀 깊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예. 밝은 날이 다가온다.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한창 그 네. 사랑받고 있는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네. 이렇게 어떤 연결성이 있나요? 이제 파도가 네. 끝나는 곳까지가 그 파도 그 곡 설명해 주실래요? 네, 우리 영필. 예. 예.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희로애락의 파도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 달라는. 아, 그렇죠. 이건 무슨 청원송이네 그러면. 아, 그렇군요. 지은주 씨가 네. 사이버강이 있는데 잠시 미뤄두고 강원도 보러 왔어요. 화장원님 오늘도 강원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에이, 강원도? 아. 네, 이게 강원도가 왜 강원도예요? 예. 제가 강영현이고요. 네. 그리고 원필 씨, 그리고 도훈 씨 해가지고 한 글자씩 따서 강원도가 됐습니다. 아, 우리 영케이 본명이 강영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강원도 너무 좋네. 구수해요. 네, 구수하죠. 그렇죠. 강원도 하면 또 감자, 옥수수 좀 먹었어요? 맛있죠. 맛있죠, 네. 맛있죠. 매우 좋아하죠. 예. 아, 강원도 좋네. 네. 세 분이 딱 강원도네, 진짜. 그렇죠. 예, 예, 예. 자, 네. 박효정님은요? 네, 데이식스의 막내에서 유닛 Even of Day의 리더가 된 동훈 씨. 막내일 때와 리더일 때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형들의 대우가 달라졌나요? 잠깐만 네. 잠깐만. 그 데이식스에서 막내인데 네. 지금 Even of Day에선 리더예요? 약간 바지 리더 느낌으로 지금 아, 리더요? 네. 리더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바지 리더라도 네. 왜, 어떻게 리더가 된 거예요? 아 이제 모르겠네요. 왜 날 시킨 거야? 도훈 씨는 잘 모르는데 네, 전, 누가 시킨 거야 이거를? 저희가 시킨 네, 거예요. 저희가 네, 저희 마음대로 네. 갑자기 바지 리더 맞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네. 좀 뭐 좀 달라지나? 아 약간 그런 네. 거 있어요. 이제 방송에서 네. 이제 막 리더 씨가 곡 소개해 주세요. 막 이러면 네. 저는 사실 곡을 안 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네. 이제 곡 설명이다 보니까 잘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근데 쟤는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이걸 좀 외우죠. 예, 좀 외우고 약간 아니면 좀 켜놓거나 헤드폰에 예, 그런 저거, 식으로. 예. 그렇구나. 예. 근데 곡 소개를 또 아까 원필 씨가 했으니까 네. 도훈이 한번 해봐요. 그럼 똑같은 거. 이제 예. 어떤 곡이에요?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는 예. 이제 파도라는 그 희로애락에서 이제 우리 나와 함께 같이 이 파도를 잘 거쳐 나가. 보자. 약간 이런 식의 곡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파도? 왜 파도가 희노애락이야? 그러니까 왜 이제 파도가 희노애락이야? 파도가 예. 이제 감정이죠. 희노애락이 예. 담겨져 있는 그런 파도인 거죠. 예. 거기서 나와 함께 잘 이거를 헤쳐 나가 달라. 약간 이런 거죠. 예. 자 그럼 원필 씨 곡 소개 들어볼게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그래 이렇게 들어야죠. 네,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희로애락의 파도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는 곡입니다. 도훈 씨 대신에 그 앨범 소개를 되게 잘해요. 아니야 모르겠다. 그 음영 소개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원필 씨하고 영케이는 왜 도훈 씨를 리더를 시킨 거예요? 그야말로 떠맡긴 게 뭔가 되게 저희 중에서 리더처럼 생기지 않았나. 그렇구만. 생긴 것 때문에 네. 도훈이의 어깨가 올라갔으면 그렇죠. 예. 한껏 올라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래 네. 데이식스에서 막내였다가 네. 이븐 오브 데이에서 이제 리더를 맡잖아요. 네. 똑같은 사람이지만 좀 역할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진짜 있게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그렇지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7922님이 그러면 도훈 씨가 리더면 팀을 대표해서 우리 네. 이제 JYP 박진영 씨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뭐 1대1로 의견도 조율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해요? 이게 이렇게 하면 팀이 없어질 것 같은데?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네. 그럼 팀이 없어질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한다면 불만이 많나?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 제가 말을 정말 못해가지고 예, 진영이 얘를 믿고 해도 되나?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네. 말을 줄이고 네, 이제 그럼요. 대외적인 네. 곳에서는 그런 리더입니다. 그럼요. 네.